안녕하세요, 에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타격감과 화려한 액션으로 국내에서 2005년부터 아주 오랜 기간 서비스하며 최고의 RPG로 자리 잡았던 카발 온라인 기억하시나요? 분명 플레이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발 온라인을 모바일 환경으로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카발 모바일도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올드 게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죠. 원작의 특징인 배틀 모드, 콤보 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해서 PC 게임과 같은 느낌이지만 자동 사냥 등 모바일에 더 최적화된 편리한 시스템들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발 모바일의 새로운 서버 갤럭시가 지난 19일 오픈되었습니다. 이번 오픈된 리부트 서버는 기존보다 더 빠른 성장과 새로운 컬렉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카발 모바일의 리뷰와 새로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Road Intro. 카발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는 클래스는 총 9가지입니다. 그레이트 소드와 다이 카타나를 사용하며 높은 힘과 체력으로 타격감 있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워리어, 카타나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빠른 공격 속도와 화려한 액션을 자랑하는 블레이더, 포스를 이용한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는 원거리 캐릭터 위자드, 제어력이 뛰어나서 멀리 있는 적의 급소를 정밀 공격 가능한 포스 아처, 근거리 포스 제어를 통해서 엄청난 위력의 방어력을 가진 포스 쉴더, 카타나와 오브를 이용해서 검술, 마법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포스 블레이더, 기존 무기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알려진 새로운 무기 차크람을 양손에 들고 원거리와 근거리 딜러 모두 챙길 수 있는 글래디에이터, 포스를 증폭시켜서 크리티컬한 공격을 노리는 포스 거너, 가장 최근에 추가된 클래스인 작은 수정을 매개로 영혼을 부리며 광역마법과 저주를 통해서 적을 제압하는 다크메이지, 이렇게 총 9개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곧바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메인 퀘스트가 진행되는데요. 아주 자세한 튜토리얼과 함께 진행되므로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사냥과 자동 퀘스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레벨업 할 수 있었어요. 진행 중인 퀘스트를 누르거나 맵에서 워프하고 싶은 위치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위치로 워프되기 때문에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벨업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획득하는데 이 포인트로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장비나 방어구마다 필요 능력치가 있어서 특성 수치 이상이 되어야만 입을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후반부에 본인이 어떤 장비를 장착할지 생각을 하고 스탯을 찍으시면 됩니다. 또 카발 모바일은 10레벨마다 승급을 해줘야 됩니다. 각 승급에 필요한 스탯이 있어서 해당 요구치를 꼭 만족해줘야 되는데요. 스탯 분배를 잘못한다면 승급퀘를 진행하실 수 없게 되니 잘 분배해야 되겠죠? 이런 점 때문에 능력치를 분배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분배 시스템도 제공됩니다. 자동 분배 버튼을 누르면 각 직업에 맞게 스탯을 자동으로 올려주니 정말 편리합니다. 카발의 매력은 바로 콤보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콤보 스킬로 나의 스킬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킬, 콤보 탭에서 스킬을 원하는 순서로 등록해준 뒤 전투 시에 콤보 모드를 켜면 화면상에 게이지가 나타납니다. 게이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채워지는데 초록색 바에 게이지가 가까울 때 터치를 하면 타이밍 정확도에 따라 콤보가 이어지면서 스킬이 순서대로 발동되며 강력한 연계가 가능합니다. 10콤보마다 초록색 바가 점점 더 뒤로 이동하면서 집중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미스가 뜰 경우에는 콤보 모드가 해제되며 콤보가 중단됩니다. 스킬을 잘 조합하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멋진 콤보 스킬을 만들면 손맛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콤보 스킬 덕에 더 게임에 몰입해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동 사냥을 돌려도 되지만 콤보 스킬을 켜서 직접 수동 조작할 경우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른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흔한 방치형 모바일 게임과는 다른 카발 모바일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카발 모바일 하면 배틀 모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틀 모드란 아스트랄 웨폰을 소환해서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전투 기술입니다. 요렇게롬 배틀 모드 버튼을 누르면 배틀 모드 3단계까지 나타나는데요. 아이콘을 누르면 워록 모드로 변환되면서 포스로 인해서 무기까지 변형되어 전투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참고로 배틀모드 종료 직전에 가장 왼쪽에 워러모드를 누르면 제한시간이 연장됩니다. 퀘스트를 끝까지 밀고 난 이후 사냥을 통해서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맵을 누르면 GPS가 나타납니다. 좌하단에 사냥 난이도 표시를 활성화하면 초록, 주황, 빨간색으로 본인의 스탯에 맞춰서 난이도가 표시됩니다. 초록은 쉽지만 경험치가 적고 빨간색은 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에서 사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NPC들이 많은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 마을로 이동하면 맵 왼쪽 NPC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이것을 누르면 NPC들의 목록이 보입니다. 창고, 무기, 방어구, 자파 상인 등등이 있으니 이동 버튼을 눌러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레벨 30부터는 파티를 구성해서 카오스 아레나라는 던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던전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혼돈의 열쇠가 필요한데요. 이 열쇠는 블러디 아이스 지역에 보부상 유돈이 팔고 있으니 여기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벤을 열어보시면 유래 던전 입장권 교환 티켓이 있는데요.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교환 가능한 NPC 앞으로 워프됩니다. NPC에게 말을 걸어서 원하는 입장권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상점에서 구입할 만한 아이템은 입문 장비 패키지와 블레싱 비드를 추천합니다. 입문 장비 패키지는 990 포스잼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클래스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리티컬 확률 증가나 모든 스킬 증폭 증가가 붙어있고 15강까지 강화되어 있어서 갓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또 오픈 기념 플래티넘 패키지 탭을 보시면 한 달간 사용하실 수 있는 정액제 개념인 블레싱 비드 플래티넘 윙이 있습니다. 30일간 경험치 증가, 드롭률 증가, 펫 경험치 증가 등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가금을 하실 거라면 이 패키지를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카발 모바일과 시야가 연동되어서 다양한 보상을 받으면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우상단을 보면 시야라고 쓰여있는 마크가 보이시죠? 시야란 인플루언서 프로모션 플랫폼으로 크리에이터와 팬이 소통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후원코드 등록 탭에서 제 후원코드인 A420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등록하는 것은 무료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카발 온라인을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향수를 일으키는 그래픽과 BGM으로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콤보 스킬, 배틀 모드 등 원작을 모바일로 잘 구현해놓았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으로 가볍게 입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카발 모바일을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서 게임 다운로드 링크를 더보기란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